자, 오늘은 논어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재왈 부재의 관기지요, 부몰의 관기행이나. 이거는 이 장은 관인법이라 그래요. 사람을 보는 법.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자식의 뜻을 살피고, 예, 부모님 밑에서 자식이 제멋대로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식의 뜻을 볼수 있단 말이지. 아, 저 친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부모의 관기행이나 그 아버지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사람의 행동 또는 행실을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만, 3년을 무개어 부지돌아야 가위 효인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3년이 지나고 났을 때까지도 무개어 부지돌아야, 그 무개어 부지돌아야 그 아버지가 하시던 도를 고침이 없어야만, 그래야만 가위 효인이라. 가위 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재의 자, 부득, 자, 존, 자, 전이, 지즉, 가지요. 부모님이 계실 적에는 자식이 스스로, 이 오로지 전전이가 자기 오로지, 자기 온전히, 자기 오로지 할수 없지만, 지즉, 가지요. 그 사람의 뜻은 알 수가 있고, 부몰년후에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기행을 각연고로 그 자식이 어떻게 행동으로 하는가, 행하는가를, 그 행실을 가히 볼 수가 있다. 고로 관차의 조기, 지기, 인지, 선악이나. 그렇기 때문에 관차, 이것을 볼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적에 좋게 그 사람의 선악을 알 수가 있지만, 그죠? 연이나, 그러나, 우, 필, 능, 3년을 무개어 부지돌아야, 또 반드시 3년 동안을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어야만, 부모님이 하시던 그 방법을 자기 자식 때 와서 함부로 싹 바꿀 수 없지요. 그래야만 내 견기효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 효를 볼 수가 있으니. 불현즉 그렇지 않으면 소행이 수선이나 행하는 바가 비록 숫자지요, 비록 선하긴 하나 역 부득이 효이라. 또한 효가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자식의 입장에서 효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하시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또 효입니다. 윤씨왈 여 기도면 수 종신 무게라도 가야하니와, 윤씨가 말하기를 만일 여 기도, 그 도에 합당하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던 것이 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수 종신 무게라도, 비록 종신토록, 종신은 이 마칠 종자 몸신자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무게라도, 고칠 게자죠, 고침이 없더라도 가야하니와, 가하고, 그죠? 여기 비도면 만일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던 도예요. 그것이 도가 아니었다면 하대 3년이리요.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가? 이게 부모님께서 하시던 것 중에 올바른 도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평생토록 자식이 지켜도 좋은 일이고, 그것이 도가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는 3년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연즉 3년 무계자는 그렇다면
3년 동안 고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 것은 효자지심에, 효자의 마음에, 마음속에 유소 부린 거야라. 이게 인자가 참을 인자인데, 인내할 때 인자인데, 이런 때는 참아할 인자예요.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참을 인, 인내할 때 참을 인. 또 하나는 참아할 인. 참아한다는 것은 어떻게 참아, 내가 저렇게 저런 일을 어떻게 하지? 난 참아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인이에요, 불인. 참아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참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적어도 3년 동안은 기다린 다음에 고친다 그런 얘기죠. 유씨와의 3년 무게는 유씨가 말하기를 3년 동안 고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역위 제소 당계의 가히 미개자이라. 또한 소 당계 마땅히 고쳐야 할 바에 있어서 미개자이 가히 미개자. 자가 들어가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고칠 게자니까 아직 고치지 못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거죠. 3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부모가 하시던 도를 갑자기 바꾸지는 말라 그런 말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자식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법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부재의 관기지요 부모래 관기행이나 3년을 무게여 부지 돌아야 가위효인이라 부재의 자부득 자전이 지직하지요 부모를 연후에 기행을 가견고로 관차의 조기 지킨지 선하기남 연이나 오필릉 3년을 무게여 부지 돌아야 내 견기효님 불현즉 소행이 수선이나 역부득 위효이라 윤씨왈 여기 도면 수총신 무게라도 가야오 여기 비 도면 하대 3년이리요 연즉 3년 무게자는 효자 지심에 유소 부린 고야라 유씨왈 3년 무게는 역위 제소 당계의 가히 미개자이라